여러분들 리막보다 더 빠른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리막 컨셉트는 제로백이 1.08초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빠르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쉘비 모나코 킹커브라. 출력은 400마력에다가 중량은 590kg, 배기량은 4800cc입니다. 구입을 클릭 마이샷. 이것이 바로 모나코 킹커브라. 디자인이 상당히 클래식하면서도 특이하네요. 요즘에는 이런 차 안 나오죠?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눌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쪽 그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휀다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퀴는 여기 있는데 본넷은 더 낮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노란색 이거 깜빡이죠? 그리고 여기에 에어덕트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여기도 뻥 뚫려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사이드 미러가 여기에 하나 달려 있고 가운데 달려 있어요. 아, 운전석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눈을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차가 워낙 빨라서 그냥 앞만 보고 집중하라는 거죠. 옆에서 보시면은 유리창이 이렇게 쭉 따라와 있어요. 이렇게 지붕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엔진이 들어 있는 미드쉽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 멀리서 보면 분필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뗄깍. 어? 아, 문짝이 이렇게 옆으로 열립니다. 이거 탈 때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기름을 넣는 거네. 와, 진짜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일단 핸들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기어가 있고,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와볼게요. 스타트. 일단 지금 기본 상태의 제어는 제로백 3초에다가 최고속도 297km.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스타트! 오 마이 갓! 보시면은 벌써 100km 돌파, 그리고 150km 돌파. 아니 어떻게 옛날에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하군요. 그리고 278km에서 속도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아, 느는구나. 290km 돌파, 300km 돌파. 여러분들 핸들 자체는 잘 돌아가요. 하지만 출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끔씩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시면은 하나 둘, 하나 둘, 꽤나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제로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튜닝을 할 거예요. 먼저 엔진 같은 경우는 5.8L V8 달아줄게요. 다음에 흡기 방식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앞범퍼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달아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드래그 재질의 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타이어 폭은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 폭도 풀업. 다음에 휠 중량은 마이너스 4kg짜리를 골라줍니다. 더 무거운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쪽 휠 크기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앞쪽 트랙폭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뒤쪽 트랙폭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자동 풀업,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댐퍼 달아줄게요. 흡기 풀업, 연료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점화장치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배기 풀업, 캠축 풀업, 밸브 풀업, 스포츠 엔진 장착 완료, 피스톤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슈퍼차저 풀업, 인터쿨러 풀업, 스포츠 오일 냉각 시스템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스포츠 플라이휠 장착 완료.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살짝 더 무거워졌지만 400마력에서 9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뷰브 클릭. 여러분들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튜닝을 더 해줄 거예요. 먼저 타이어 공기를 다 빼줄 겁니다. 그리고 기어비는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음에 얼라이먼트는 그냥 내비두고, 다음에 안티룰바 둘 다 단단하게, 다음에 스프링은 대충 이렇게, 다음에 댐핑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공기 역학 얘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브레이크도 그냥 넘어가고, 차동 장치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조 끝. 보시면은 제로백 0.8초에다가 최고속도 403km. 이 정도면은 리막보다 훨씬 더 빨라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와, 첫 스타트 진짜 빨라요. 웬?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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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여기까지 끝! 그렇지! 과연 몇 초가 나오는지 볼게요. 07.034? 여러분들 제가 튜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튜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스타트! 가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다른지. 출발! 오 확실히 좋아요. 스타트! 과연? 시속 몇 킬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06.983? 와 대박 대단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이번에는 일반 레이스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와 첫 스타트는 제가 1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인마. 어 제가 지금 뭐하는 거 인마.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넘어졌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핸들링이 리마크보단 날렵해요. 1등은 모나코. 우와 정말 대단한걸. 이번엔 고속도로를 쭉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와 진짜 빠르네요 이거. 최고속도가 몇 킬로까지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400km 돌파. 그렇지. 어허 잠시만요.
뭐야 이거 440km 돌파.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와 대박. 오 마이 갓. 이번에는 안전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차를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나이스. 뒤집혔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 캐릭터의 머리의 절반이 땅에 박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진짜 엄청난 성능을 내는 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